안녕하세요. 송호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참깨를 심었는데 슈퍼 안산 참깨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랑도 널찍하고 이제 애줄로 심었는데 이제 두 개짜리는 한 50cm씩 뛰고 한 개짜리는 40cm로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가뭄에서도 이제 깨가 많이 크고 가지도 막 8개에서 10개씩 이제 가지를 막 쳤는데 이제 꽃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참깨밭에 할 일이 이제 이 정도 컸으면 이제 더 크면 지주 세우기가 나쁘니까 이제 지주도 세워줘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장마 기간도 이제 가까워지니까 장마지고 그러면 역병약 리도참 골드 좀 한번 주시면 좋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기 이제 끈을 이제 한 번씩 떠주고 조금 더 크면 위에다 또 한번 떠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깨가 이제 꽃도 피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일 비가 온다니까 비 맞으면 깨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깨코타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흰가루병이 생기니까 흰가루병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시면은 이제 깨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안산 참깨는 이제 가지를 치기 때문에 너무 총총 심게 되면 이 가지가 막 8개에서 막 10개씩 막 치니까 그렇게 총총 심으실 필요 없이 이제 하나짜리는 40cm 간격으로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는 한 60cm 간격으로 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널찍널찍하게 심었는데 아직도 깨가 이제 가지를 치면서 아직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비 한번 맞아서 이제 가지가 더 크기 시작하면 여기 이제 이 애줄로 드물게 심었어도 이제 꽉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안산 참깨는 이제 입구병에도 강하고 우주병에도 강하고 또 깨도 흰깨라 맛도 그런대로 또 괜찮고 또 품질도 좋고 그래서 슈퍼안산 참깨가 인기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모종을 길러서 올해도 이제 판매를 했는데 현장 판매는 계속 했지만 이제 택배 판매 이제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택배 판매 받으셔가지고 이제 심어보신 분들은 이 슈퍼안산 참깨가 얼마나 좋은지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연작한 맛은 역병도 생기니까 그 리도참골도 역병약을 꼭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 밤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애줄로 심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참깨는 쌍줄로 심으신 분도 계신데 쌍줄로 심으면 지주 세우기도 끈뜨기도 나쁘고 그러니까 애줄로 심어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깨는 제가 이제 매년 해보지만 대게 심으면은 꼭 이제 장마 때 막 넘어가게 되고 또 역병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대사검 내리면은 깨는 그냥 수확도 못하고 그냥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깨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밭보다는 약간 비알밭이 좋고 이 참깨는 비가 많이 오는 해보다는 비가 이제 적게 오는 해가 깨가 풍년이 들고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깨는 그렇게 물을 그렇게 썩 줘야 하는 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깨는 이렇게 가물어도 절대 별로 시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는 뿌리를 곧뿌리로 다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한 가뭄에서는 땅속 깊이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들지도 않고 가물어도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콩은 물을 줘야지만 이 깨는 물을 썩 줘야 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 깨는 이제 내년부터라도 깨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약간 비알밭이나 아니면 메마른 밭이 깨가 더 병도 덜 나고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깨가 이제 잘 크지만 이제 지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역병약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 세우면 끈도 처음에 한번 떠주고 또 크는 대로 한번 더 떠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이제 몰리니까 요 중간에도 한 번씩 끈이를 팽창 감아서 그 떠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꽃의 끈만한 이건 엮기가 나쁩니다. 왜냐하면은 가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요. 그냥 중간중간 묶어주면 너무 얕이만 안 심었으면 이 깨는 그렇게 지주 안 세워도 이렇게 드물게 심고 그런 맛은 이제 안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주를 세우시는 게 장마 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을 때 태풍 때 그런 걸 대비해서 가능하면 지주를 세워주시는 게 좋은데 고추만큼은 안 세워도 깨가 잘 됐을 때는 작년에 약하게 세우니까 세우나 마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깨 되는 걸 봐가면 깨가 잘 되셨으면 말뚝도 너무 드물게 박지 말고 총총 어느 정도 박으셔가지고 잘 해놓으셔야지 이 깨가 생각보다 사람 키만큼 자라게 되면 엄청 무거워가지고 그냥 한쪽으로 막 실리고 이래가지고 한번 쓰러진 건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쓰러졌던 거 일으키면 이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예 넘어가기 전에 지주를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슈퍼 안산 참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